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 세상 톡톡입니다. 인도네시아 하면은 동남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 국가입니다. 싱가포르의 이강렬 수상이 배포가 크잖아요. 미국이 안목 놓고 뭐 말레이시아가 위협해도 껐떡하지 않는데 인도네시아가 뭐라 그러면 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군사 강국입니다. 동남아에. 그 다음에 인구나 경제력 면에서도 아주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국가들이 어떤 국제정세나 흐름에 굉장히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아 차이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저 외신에 보듯이 인도네시아가 메이드 인 차이나 수입품에 대해서 2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씩씩대고 있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사람은 인도네시아의 무역장관 핫산 장관인데 미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 200% 관세 폭탄 매기는데 우리 인도네시아가 뭐 못할 게 뭐 있냐, 우리도 하겠다. 그 차이나에 대해서 관세 폭탄 때리겠다는 거죠. 우리 인도네시아의 영세기요 중소업 직물기업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 외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핫산 장관이 이야기한 게 재밌어요. 지금 중국이 국내 과잉되는 물품들을 해외에 저가서 쏟아내고 있는데 요거는 미국이 주장하는 거하고 유럽이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근데 미국하고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길이 막히니까 요거를 동남아에다 막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허술한 무역 장벽, 국내 산업을 위한 무역 보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무슨 봉이냐.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 일격을 가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 중국 전체 수출 중에서 그 G7, 소위 선진국과 EU 국가에 가는 거는 겨우 40%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1대1로 국가, 중국에서 이렇게 공들이는 1대1로 국가의 반 이상 가고 있는데, 중국과 서방, 중국과 미국, EU 간의 무역 전쟁으로 그쪽 시장에 물건을 못 밀어내니까 가면 갈수록 중국이 저가 공세로 메이드 인 차이나 프로덕트를 동남아와 인도네시아에 밀어놓고 있다 이겁니다. 뭐 핫산 장관만 이렇게 뭐 큰 소리 친 게 아니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엔티덤핑이나 이런 걸 때리려면은 재무장관이 움직여야 되는데 또 재무장관도 발을 맞춰서 메이드 인 차이나 프로덕트, 텍스타일, 의류, 신발 등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기거나 세이프가드 발등하는 거를 지금 그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왜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동남아 텍스타일 산업이 아주 초토화되고 있답니다. 나산타라 트레이드 유니언 컨페더레이션의 그 이야기하면 2019년 이후에 불과 한 4, 5년 전 이후에 36개 동남아의 큰 직물 공장이 문을 아예 닫아버렸고 나머지 31개는 지금 고전하고 있답니다. 뭐 직원을 감원하고 조업 단축하고 언제 그 파산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만 해도 식물산업 쪽에서 5만 5천 명이 이제 감원당했다. 이렇게 심각하다.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의 텍스타일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인도네시아의 저 사진 보세요. 그냥 텍스타일 상가가 좀 썰렁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390만 명이 텍스타일 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인도네시아 제조업 전체 고용의 20%를 텍스타일 산업이 그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휘청거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최대 그 텍스타일 업체는 저 사진에서 보죠. 슈리텍스입니다. 이 슈리텍스가 중국의 저가 공세 직격탄을 맞아갖고 작년에 매출이 38%가 급감했습니다. 2022년에 5억 2,400만 불 매출이었는데 작년에 3억 2천만 불로 툭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무려 3천 명을 감원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그 직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외신의 타이틀에서 보듯이 슈리텍스가 역대급으로 영업 손실을 냈다. 그러니까 CNN의 인도네시아 판에는 야, 그 슈리텍스가 뱅크럽트 파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외신에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슈리텍스는 노노노 우리 절대 파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슈리텍스를 방문한 사진이 보이는데 사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나 정치인 입장에서는 텍스타일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은 뭐 몇천 명 몇만 명 감원되면 자기들 그 선거에서 표가 팍팍 날아가는 겁니다.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텍스타일 산업이 민감한 산업이죠. 그러니까 또 인도네시아 그 산업부가 강력한 수입 규제를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포트 라이센스를 받아라 하니까 자카르타 항하고 수라바야 항에 뭐 몇 달 동안 2만 6천 개 수입 컨테이너가 그냥 항만에 적재되어 있고 난리 쳤거든요. 근데 5월 달 되고 하도 항만 적체가 심하니까 산업부가 조금 밀려가지고 일부를 완화시키니까 또 뭐 인도네시아의 텍스타일하고 의류단체가 들고 나서 뭐 길거리에서 시위하겠다고 뭐 난립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이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국내 어떤 산업, 해당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이게 왜 베이징한테는 당황스럽고 쉽게 말하면 골 때리는 이야기냐. 아,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베이징의 입장에서는. 첫째, 지금 동남아의 1대1로로 베이징이 그 사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 중에서 모범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의 최대 교육 대상국이 차이나가 됐고, 그러니까 무역 관계도 가까워졌고, 중국이 동남아 국가에서 제일 많이 투자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까 무역이나 투자 관계에서 똘똘 뭉치니까 어느 면에서는 인도네시아하고 차이나가 절친 관계가 된 겁니다. 1대1로 매개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1대1로 산업공단을 동남아에 많이 맹기렸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작년 들어서 삐걱삐걱 되는 게 일단은 작년에 인도네시아 쌀 농사지는 농민들이 크게 반발했어요. 왜냐면 인도네시아 국내 쌀값이 올라가니까 인도네시아 뭐 중국에서 쌀을 수입했거든요. 또 이 저 사진에 보이는 게 동남아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건설해준 후시 고속 전철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가는 건데 저거를 작년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건설해갖고 개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 났죠. 중국은 야 동남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진짜 좋은 고속전철 개통해줬다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 사진에 보시면 자카르타 포스트만 자카르타 현지 그 신문이 보도한 거면 저게 이제 앞으로 애물단지라는 겁니다. 개통한 다음에 금년 한 해만 저 자카르타 포스트에만 한 2억 불 정도 손해가 나고 그리고 이게 건설 과정이 문제가 많았어요. 일본의 업체 고속전철 업체하고 중국 업체가 이렇게 했는데 뭐 타당성 조사도 중국 업체가 빨리 해치우고 그러니까 이런 사연 저런 때문에 개통하는데 4년이 더 소요되니까 이게 건설 그 원가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자 비용도 뭐 처음에는 2%를 이야기했는데 3.4%면 저거 잘못하면 진짜 적자의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저 사진은 제임스 타운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제 그 미국 싱크탱크인데 차이나 브리프에서 중국이 1대1로로 동남아에 공을 들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미국하고 유럽이 점점 문을 닫으니까 이제 동남아를 많이 몰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인도네시아가 반기를 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인도네시아가 만약에 중국의 텍스타일, 중국 프로덕트에 대해서 200% 관세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도네시아로 절대로 안 끝나요. 지금 태국, 필리핀, 뭐 다른 버마 이런 나라들도 중국에 많은 물건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국내 산업이 흔들리고 지금 이러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때리면 미투 그러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중국에 대해서 같이 어떤 무역제들을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베이징이 바짝 긴장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지만 인도네시아는 역사적으로 뿌리 깊게 어떤 화교에 대한 엔타이 차이니스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 사이에 겨우 1대1로를 이렇게 좋게 맹기렸어요. 근데 이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잘 관리하는 게 차이나하고 인도네시아 무역 관계를 잘 봉합하지 않으면 갈등 관계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만사 형통하십시오. 감사합니다.